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컬러 이용해서 인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징크 화이트, 카드뮴 옐로, 카드뮴 레드, 그리고 울트라마린. 먼저 징크 화이트와 옐로, 레드를 섞어줍니다. 다시 똑같이 옐로와 레드를 섞어주는데 이때는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넣어서 채도를 낮춰주겠습니다. 너무 노란 색깔이 되지 않게 이 색깔이 조금 더 밝은 색이어서 처음에 만들었던 색에 옐로와 레드를 더해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만들어둘게요. 피부색을 칠할 때는 그때그때 색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비슷한 어둡기에 같은 색을 균일하게 넣기 위해서 미리 색을 많이 만들어두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어두운 곳에 쓸 피부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흰색의 양을 조금 적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톤이 나왔어요. 네 번째는 얼굴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쓸 색들을 만들어 둘 건데 거의 레드와 블루만을 섞어서 화이트를 넣지 않고 어두운 색을 만들어 둘 거예요. 눈동자와 가장 어두운 그림자에 쓸 색들입니다. 그리고 회색. 회색은 방금 만들던 색이 나이프에 묻은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회색이 나와요. 그리고 얼굴에 쓸 핑크색을 만들어둡니다. 이렇게 1, 2, 3, 4번 밝기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가장 어두운 색을 만들어줬던 걸 눈썹과 눈 쪽에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3번 컬러로 그림자 부분을 채워줍니다. 어두운 브라운색이죠. 오늘 그릴 그림은 오른쪽에서 빛이 강하게 와서 명암 대비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림자 부분을 항상 먼저 칠해두는 이유는 밝은 부분은 하얀 캔버스 위에서는 어떤 색을 칠해도 왠지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해놓고 어두움의 기준을 미리 만들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밝은 색을 들어갔을 때 이게 너무 어둡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림을 빠르게 그리기가 편합니다. 그림의 정답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흰 캔버스에 그릴 때는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그리시길 추천드려요. 반대편도 눈꺼풀을 먼저 잡아두고 이번 색으로 중간톤 부분을 전체적으로 칠해볼게요. 물감을 칠하면서 처음에 칠해뒀던 그림자들과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부분 한 부분 완성하기보다는 지금 칠하고 있는 색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2번과 1번이 섞인 중간 밝은 색으로 얼굴의 전체적인 가장 넓은 부분을 칠해주겠습니다. 눈썹 부분을 살짝 비워두고 이마와 관자놀이, 빛을 받는 눈썹 뼈 부분. 색을 처음에 네 가지를 만들어 두실 때 밝기가 너무 비슷하면 이렇게 물감들을 서로 섞어주면서 생기는 중간색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컬러를 세분화해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뒀던 색은 네 가지지만 거기서 나오는 색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눈 부분도 눈동자 동공 부분은 어둡게 홍채 부분은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칠해줍니다. 볼 부분에 들어가는 핑크색도 이제 올려볼 건데 볼에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피해서 볼 부분에 붉은색도 올려줍니다. 아까 칠해뒀던 피부색과 잘 섞이게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 얼굴색에 아까 만들어뒀던 1번 색깔, 가장 밝은 색을 전체적으로 올려줍니다. 초벌을 칠할 땐 붓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캔버스의 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잘 채워주세요. 얼굴에 썼던 3번 컬러에다가 붉은색을 조금 더해서 만든 색입니다. 입술에 색을 채워주고 입 안에 생긴 어두운 그림자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흰자는 항상 그레이로 채워주세요. 눈에 흰자가 하얗게 남아있으면 그림의 사실적인 느낌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점막 부분도 하얗게 남아있지 않게 얇은 붓으로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눈 부분은 주름이 있기 때문에 붓터치를 조금 작게 작게 가로로 써줄 거예요.
약간 짜글짜글한 느낌이 들길 원할 때는 붓터치를 짧게 짧게 색을 바꿔주시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빈 부분들을 깨끗한 붓으로 한번 비벼주고 콧볼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콧볼과 볼이 연결되는 부분은 밝은 하이라이트를 남겨놓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인중도 채워주고 입술 아래 턱 부분 그림자도 넣어줍니다. 입술에서 빛을 받는 오른쪽 부분들은 아까 만들어줬던 핑크색을 하이라이트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채워줄 거예요. 물감 대기에 경계를 잘 풀어주면서 진행해주세요. 이제 나머지 얼굴 부분의 여백을 가장 밝은 색을 채워줍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을 부드럽게 캔버스 사이가 잘 채워지도록 꽉꽉 비벼가면서 올려주세요. 턱 근처의 그림자도 빠르게 채워줍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 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귀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귀를 조금 자세하게 그려봤어요. 이 뒷부분부터는 펜브러쉬를 사용하고 한 번 더 사실적으로 그림을 마무리하는 방법과 귀를 그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귀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칠해둡니다. 3번 색으로 그림자가 있는 부분들을 위치를 잡아주세요. 귀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자연스럽게 딱딱해 보이지 않도록 명암을 단계별로 얇은 선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 2번 색으로 3번 다음에 3번과 붙어있는 부분들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색이 올라가게 되죠. 가장 밝은 부분을 남기고 2번 색을 전체적으로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1번 색으로 가장 밝은 부분들을 채워주는데 이때 칠하고 나서 붓에 물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경계 부분과 칠한 색을 가볍게 섞어서 부드럽게 피부가 넘어가는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비어있는 부분에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풀어주고 물감은 항상 가장 처음 붓이 닿은 곳이 제일 두껍게 발리게 됩니다. 이렇게 귀를 만들어주고 이빨과 반대편 눈동자, 반대편 흰자 부분도 회색으로 채워준 뒤에 가장 어두운 색으로 눈동자를 채워주고 이제 화이트로 하이라이트를 올려볼 거예요. 얼굴에서 가장 밝은 부분들에 두껍게 물감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붓에 있는 물감을 수건으로 살짝 걷어낸 다음에 마른 붓으로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제 빈 곳 없이 얼굴을 모두 채웠고 머리는 그냥 까맣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오늘 간단하게 들어갈 건데 이렇게 쭉 채워주시고 밝은 부분을 머리카락 결이 있는 방향대로 붓을 써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펜브러쉬로 마지막으로 물감들을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쓱쓱 세게 누르시지 말고 거의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비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쓰지 마시고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주면서 전체적으로 물감의 두께가 균일해지도록 섞어주세요. 이렇게 펜브러쉬로 하고 나면은 피부의 결이 굉장히 매끈해집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사실 사람 피부가 이렇게 반들반들하지만 않기 때문에 좀 더 질감을 살리거나 사실적인 느낌으로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펜브러쉬로 처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이라이트나 묘사를 하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해주시면 그림의 완성도가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초벌을 하고 나서 펜브러쉬를 하고 그 다음번 두 번째 칠을 올렸을 때 차이점까지 보여드릴게요. 물감을 방금 칠해뒀기 때문에 물감이 섞이지 않게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물감을 올려주세요. 얹어준다는 느낌이 더 가깝습니다. 흰자의 그림자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눈에 있는 하이라이트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톡 얹어주는 느낌으로 해야 밑에 색과 섞이지 않아요. 경계가 너무 흐려진 것 같은 부분들도 정리하고 속눈썹도 살짝 찍어줍니다. 물감이 아직 덜 말라서 자연스럽게 진하기가 서로 다르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올리고 나면은 펜브러쉬로 마무리해서 너무 실크 같았던 피부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펜브러쉬를 처리한 후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질감 처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펜브러쉬만 올리는 것보다 훨씬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럼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